화태는 수술한 환자의 뇌사진을 만천하에 공개했던 A. 그는 대체 왜 수술의 가장 중요한 기록인 CT는 남기지 않았던 걸까?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A를 이제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요.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원래 근무하시는 날 아니세요? 근데 오늘 번갈아 갔어요. 갑자기요? 며칠째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이는 A.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찾은 해당 국립병원 원장을 만나 논란이 된 의사 A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최영준인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들어가니까. 저기 비윤리적인 수술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진실을 파악하신 다음에 진실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서로가 과장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중요하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진실을 파악한 뒤 이야기하자는 원장. 해당 병원은 현재 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외부 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라고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걸 조금 공론화시켜서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A와 제보자의 엇갈린 주장.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우린 언제쯤 그 진실을 알게 될까?